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오늘날 서울 성산대교를 지나던 차량 한 대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. 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숨졌고 구조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다쳤습니다. 전현남 기자입니다. 다리 난간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바로 아래 강에서는 119 구조대원들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얼마 뒤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인근 선착장으로 인양됩니다. 오늘 낮 12시 반쯤 성산대교를 달리던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. 북단 방향 3차로를 달리던 SUV가 교량 보강공사를 위해 도로와 인도 사이 난간이 제거된 지점에서 갑자기 오른쪽 인도로 돌진해 한강으로 떨어진 겁니다. 이 사고 현장엔 출입 통제선이 이렇게 길게 쳐져 있고요. 이 뒤로는 난간 한 구간이 통째로 부서져서 한강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있습니다. 추락한 차량에는 운전자 김모 씨만 타고 있었는데 신고 17분 만에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김 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한강경찰대 소속 경찰관 한 명은 왼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. 공사 구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은 차량이 돌진할 당시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 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. 경찰은 차량 운행 기록을 복원해 김 씨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으며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직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분석할 예정입니다. SBS 전연남입니다.